안녕하세요. 쉰튜브입니다. 일본의 망언이 또 시작됐습니다. 일본의 차기 총리를 노리는 주자 중에 한 명인 기시다 후미오 집권자민당 정조회장은 독도는 일본 영토라는 일본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국제사회의 힘을 빌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11일 보도된 요미우리 신문과 인터뷰에서 독도 영유권에 관해 분쟁 해결을 위한 국제법 사법제도의 활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기시다 정조회장은 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인 다케시마가 역사상으로도 국제법상으로도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이며 한국이 국제법에 어긋나게 불법으로 점거를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 같은 망언을 쏟아냈습니다. 이는 국제사법재판소에 독도 영유권 문제에 관해 제소하자는 주장 등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입니다. 한국 정부는 국제사법재판소에 강제 관할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일본이 일방적으로 제소하더라도 재판이 성립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도 일본 측이 이런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국제사회에 독도가 영유권 분쟁지역이라는 인식을 심어 한국의 실효지배에 흠집을 내는 동시에 우경화하고 있는 유권자들의 표심도 얻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기시다 정조회장은 현재 한일관계는 1965년 국교정상화 이후 최악의 상황이라며 한국이 지금까지 국제법적인 약속을 무시해온 것이 문제의 근본에 있다고 강변했습니다. 그는 한국과의 관계를 컨트롤하면서 국제 여론을 환기해야 한다라며 당으로서는 예산 획득이나 대외적인 발신, 인적 교류에 힘을 싣고 싶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기시다 정조회장은 인터뷰에서 한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주장했으나 정작 그가 외무상 재직 중에 일본 정부가 한 약속의 이행 상황은 형편없었습니다. 2015년 7월 군함도를 포함해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될 때 일본 정부가 한 약속이 대표적입니다. 세계유산 등재 결정 후 일본 정부 대표는 일본은 1940년대 일부 시설에서 수많은 한국인과 여타 국민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동원되어 가혹한 조건 아래서 강제로 노역하였으며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 정부도 징용 정책을 시행하였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최근에 제출한 이행 경과 보고서에는 강제라는 단어를 명시하지 않고 제2차 세계대전 때 국가 총동원법에 따라 전쟁 전과, 전쟁 중, 전쟁 후에 일본의 산업을 지원한 많은 수의 한반도 출신자가 있었다라고 표현하는 등 한국인에 대한 강제 노역을 인정하거나 징용 희생자를 기리기 위한 조치사항 등의 국제법적 약속을 무시했습니다. 이에 우리 정부는 논평을 내고 일본 측이 한국인의 강제 노역을 인정하고 희생자를 기리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본 보고서 역시 일본 정부가 상기 관련 이행 내용을 포함하지 않은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또 세계유산위원회가 당사국 간 대화를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가 주요 당사국인 우리 측의 지속적인 대화 요청에 응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동보고서를 작성, 제출한 데 대해서도 실망을 금치 않을 수 없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일본이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군함도 등 근대산업시설 7곳의 후속조치 이행 경과보고서에 한국인 강제노역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비판하는 내용의 편지를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 보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서 교수는 그동안 군함도를 비롯해 다카시마, 미이케에 있는 탐광을 직접 탐사하며 유네스코와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현장 사진도 근거자료로 첨부했습니다. 그는 사실상 유네스코의 최대 후원국인 일본의 눈치를 더 이상 보지 말라며 일본 정부와 우익단체가 강제노역을 인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더 철저히 감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일본의 국제적 약속 불이행은 또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12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한 한일 외교장관 합의 때의 약속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일본 정부는 당시 한국 정부가 설립하는 피해자 지원재단에 돈을 내는 것 외에 한국 정부와 협력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의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사업을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성노예라고 규정하는 것에 관해 정부 공식 문서인 외교청서에 성노예라는 표현은 사실에 반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기록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 성노예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가해의 역사를 축소, 은폐하는 것이며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을 해치는 행위로 평가됩니다. 유엔은 쿠마라스 아미 보고서 등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 성노예였다고 인정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일본의 차기 총리 주자로 거론되는 자가 적반하장격으로 한국이 국제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뻔뻔한 발언을 하는 것은 그동안 일본이 걸어온 어두운 민낯을 드러낼 뿐입니다. 이상 쉰TV였습니다.